안녕하세요.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또 새롭게 개발하는 그 생태교육 교재가 있어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찍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2주 만에 찾아뵀는데요. 바쁜 중에도 선생님들한테 지금 나뭇잎 가지고 하는 수업 그 짧게라도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오늘은 A4 용지를 8등분해서 거기에 나뭇잎을 붙여서 도입, 전개, 절정까지 쭉 진행하는 놀이로 진행하는 수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선생님들이 지금 계절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지요. A4 용지를 잘라서 8등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8등분한 종이를 가지고 지금부터 나뭇잎 탐색하는 활동 해볼 텐데요. 이건 현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할 때는 선생님이 굳이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아이들 보고 만들라고 해도 좋습니다. 그 잎을 한 장 따고 종이 한 장을 갖지요. 그리고 나서 절반을 딱 접습니다. 절반을 접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붙일 때는 스프레이프를 사용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교사가 스프레이프를 뿌려주고 거기에 붙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카드에 붙인 이 잎과 똑같은 폭의 잎을 한 장 더 찾아서 나머지 한 장에도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도입에서 아이들에게 두 장의 종이를 나눠줬죠. 그리고 그 종이에 나뭇잎을 반 접어서 한쪽은 잎머리가 한쪽에는 잎밑이 오도록 반 접어서 이렇게 붙이도록 했습니다. 이러한 종이를 한 친구가 똑같은 잎으로 두 장을 만들었죠. 그 두 장을 마주 대면 한 장의 잎이 만들어지죠. 그 뒷면에도 또한 이렇게 잎이 만들어집니다. 이것처럼 한 아이가 한 종류의 잎을 두 장의 종이에 두 장 붙여서 그 두 장을 연결하면 한 장의 잎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. 이제 이걸 가지고 도입 놀이를 할 텐데요. 만드는 과정도 도입 활동이고 그 도입 활동을 해석하는 그래서 도입에서 전개로 넘어가는 놀이를 해볼 겁니다. 이제 이걸로 다양한 놀이하면서 잎머리와 잎밑 그 다음에 잎 가장자리, 잎 전체의 엽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잎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놀이활동 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잎을 이렇게 서로 잎머리와 잎밑이 다른 곳에 있도록 펼칩니다. 혹은 잎머리만 다 있게 놔도 되는데 잎머리와 잎밑을 이렇게 한 장씩 교차해서 놓는 게 좋아요. 이를테면 이 잎의 잎밑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아이들하고 쭉 둘러앉아서 하면 됩니다. 자, 이 잎에 맞는 잎밑을 찾아볼까요? 자, 잎머리를 들었으니까 두 장씩 교차되어 있는 상태에 뿌렸다면 잎밑이 있겠죠? 잎머리가 있는 것들은 얘의 세트가 아닐 겁니다. 그럼 잎밑 중에 찾아보면 되겠죠? 그래서 이거를 교사가 한 장을 딱 들고 이 잎의 잎밑을 찾아보세요 하는 거예요. 자, 같은 폭의 같은 질감을 보게 됩니다. 요게 지금 맞는 뒷면도 보면 불뚜화 잎이죠. 이렇게 불뚜화 잎을 찾습니다. 자, 그러면 찾은 잎은 옆에 놓고요. 더 해보죠. 요번엔 이 잎의 잎머리를 찾도록 할 겁니다.
자, 이 잎은 색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풀로 붙여놨더니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짝이죠. 자,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잎과 같은 잎머리를 찾는 거예요. 아이들이 만약에 못 찾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, 얘를 뒤집어서 보여주고 요 모양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죠. 자, 잎밑이 있고 잎밑을 보여주고 정답이 뒷면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의 잎머리를 찾아요 하는데 아이들이 잘 못 찾는다면 뒤집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죠. 앞뒤로 붙인 거니까요. 여기에 있는 비비추 잎인 것 같습니다. 비비추 잎이죠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겠습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에 있는 잎의 잎밑이나 잎머리를 보고 그거에 맞는 짝을 찾는 겁니다. 이렇게 치아상 톱니를 갖고 있는 잎이에요. 이 잎은 어디에 있나 하면 여기에 있네요.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잎은 앵두나무인데 일부러 한 장은 뒷면이 나오게 붙이고 한 장은 이렇게 앞면이 나오게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이 놀이의 확장 버전은 앞면을 붙인 잎과 뒷면에 붙인 잎에 자기 짝을 찾는 활동으로도 하셔도 좋습니다. 확장된 이렇게 붙이도록 아이들한테 제시해 줘도 되겠죠. 그 붙이기에 재미난 건 아이들이 측정 도구로 이용해서 잎의 같은 폭의 잎을 찾고 잎을 찾는 동안 아 잎의 크기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.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잎밑만 보이고 이걸 뒤집어 보면 잎머리만 보이니까 잎의 구조, 잎머리와 잎밑으로 잎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교구고 잎의 폭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과 같은 크기의 잎을 갖다 대봅니다. 얘는 조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잎밑이 잎머리보다 조금 더 폭이 넓지요. 자, 여기에 대볼까요? 아, 얘는 잎밑이 잎머리보다 폭이 좁습니다. 요것도 약간 잎밑보다 넓고요. 이렇게 같은 크기 잎을 찾는 겁니다. 이 안에서. 그러면 새로운 상상 속 잎이 만들어지죠.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잎들과 잎밑과 잎머리를 바꿔보는 활동 할 수 있겠죠? 한 종류의 잎이 두 장씩 있죠.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 잎을 채집한 공간에서 실제 그 나무를 찾아보는 놀이 활동을 할 겁니다. 아이들 전체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. A모둠, B모둠이라고 오늘은 칭하도록 하죠. A모둠에도 불두화 한 장을 주고 B모둠에도 불두화 한 장을 줍니다. 두 장이 있으니까요. A모둠에 느티나무 한 장을 주고 B모둠에 느티나무 한 장을 줍니다. 각 모둠이 그러면 지금 오늘은 16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16종의 잎을 A모둠도 갖게 되고 B모둠도 갖게 되죠. 이제부터 산책을 나갑니다. 자, 가보죠. 랄랄라, 랄랄라, 도착했습니다. 이 공간에서 교사는 이미 그 16종의 잎이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잎 카드를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잎에서 이 잎과 같은 잎을 찾아보는 겁니다. 16장을 아이들 각 모둠별로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잎이 이 잎과 같은 잎인지 한참 찾아봐야 되겠죠. 흔히 우리가 잎을 찾을 땐 잎 밑보다는 잎 머리가 더 찾기가 쉬운 편이에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 잎이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. 다른 잎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다른지 교사가 설명해 줍니다. 지금 여기에 손에 갖고 있는 건 앵두나무고 이건 산수국이죠. 두 개의 잎은 다릅니다. 이게 산수국 잎이거든요. 이 비슷한 크기의 잎을 대보면 잎맥 구조 자체가 잎맥 구조도 잘 맞지요. 그리고 잎 모양도 같습니다. 대보면 똑같지요. 이렇게 이 산책하면서 만난 잎을 보고 이 잎과 같은 잎을 찾기, 그래서 어느 모둠이 더 먼저 찾는지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. 산책로 전체를 다녀가면서 본다면 아이들이 이 놀이 어느 잎인지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잎밑과 잎 머리의 구조, 옆 잎 전체의 생김새 등을 아이들이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. 저희 내포생태교육연구소와 그 주식회사 니스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은
아이들에게 나무 이름, 풀 이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그걸 이름으로 탐색하게 하기보다 자연을 어떻게 읽어나가는 방법을 익힐 것이냐에 더 집중을 합니다. 이를테면 이 과정에 나뭇잎을 가지고 나뭇잎을 찾아보고 나뭇잎을 따서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과정에 아이들은 잎, 잎이 무슨 잎이야를 알기보다 아, 잎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. 앞으로 잎을 본다면 잎머리의 생김새, 잎맥의 생김새, 잎 가장자리 톱니의 생김새 등 이런 특징으로 읽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네이처 리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가는 걸 더 중점에 두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절정부 프로그램은 나뭇 이렇게 만들었던 나뭇잎 카드를 가지고 표현 활동을 하는 겁니다. 나뭇잎 카드를 한 장의 종이에 똑같은 나뭇잎 카드가 두 장이 있죠. 이 두 장의 나뭇잎 카드를 한 장의 A4 용지에 서로 떨어뜨려서 붙이고 한 장에는 나머지 반쪽 잎을 상상해서 그리도록 합니다. 이때 이 상상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변형 조작이 아니라 실제 이 잎의 밑이라면 어떤 모양일까? 라고 해서 윗잎을 정보로, 근거 정보로 아래쪽을 사실적으로 그려주는 활동입니다. 또 다른 한 장은 그 잎의 반쪽이 얼굴의 반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의 얼굴 반쪽을 그려줍니다. 얼굴의 아래 위를 그릴 수도 있고요. 얼굴의 좌우라고 생각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. 한 장은 얼굴을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장이 있죠. 그 한 장은 사람의 얼굴을 그려줍니다. 나뭇잎, 붙여놓은 나뭇잎이 머리의 위쪽이라고 생각하건 혹은 머리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. 혹은 머리의 좌우 어느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지요.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는 표현 활동을 합니다. 이렇게 그 A4 용지를 8등분한 종이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붙여서 하는 활동, 나뭇잎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도 있고 거기로부터 표현하는 활동까지 전달도 되겠지요. 선생님들 여름 나뭇잎 수업 가지고 재밌게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.